안녕하세요. 백이동 뜨개입니다. 오늘은 동백꽃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준비물은 빨강색 양말목 6개, 노랑색 1개, 초록색 1개, 총 8개의 양말목이 필요합니다. 백이동 뜨개 양말목으로 동백꽃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게요. 먼저 이 꽃 수술 부분을 만들어 줄게요. 노랑색 양말목을 준비해 주시고 가운데에 매듭을 한번 지어줄게요. 이렇게 매듭 지어주셨으면 한 번 더 매듭을 지어서 수술을 만들어줍니다. 꽃 수술 부분은 잠깐 여기에 놔두시고 이제 꽃잎분 만들어줄 거예요. 꽃잎분은 이 링을 팔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포개주시고 또 이 링을 팔자 모양 만들어서 포개주세요. 두 번째 링을 가지고 와서 두 번째 링도 팔자 모양 만들어서 포개주고 이걸 집게 손가락으로 잡은 다음에 이 고리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. 양말목 공예에서는 이걸 체인뜨기라고 하는데 체인뜨기를 쭉 해줄게요. 팔자로 만들어준 다음 포개주고 집게 손가락으로 이 고리 안에 넣어주고 네 번째 팔자 만들어주고 포개주고 집게 손가락으로 이 고리 안에 넣어주고 이렇게 다섯 번째까지 체인뜨기를 해주셨으면 마지막 고리를 가져와서 팔자로 만들어주시고 이 고리의 통과 그 다음에 맨 끝에 처음 시작했던 고리 있죠? 이 첫 고리를 이쪽도 통과해줄게요.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고리가 보이죠?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고리를 이 오른쪽 고리 안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. 이렇게. 제 건 양말목이 조금 약간 탄탄하고 좀 작은 편이라 좀 손을 만들 때 조금 빡빡해요. 그 대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예쁘게 나온답니다. 그 다음엔 이 밑부분으로 꽃 수술이 나오게 할 거예요. 이렇게 뒤집어 주셔가지고 이 안쪽으로 꾹 눌러주세요. 이렇게.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이렇게 꽃 수술 부분이 보이죠? 진짜 거의 다 됐어요. 그리고 꽃잎이 되는 꽃잎이 아니라 꽃잎 맞죠? 나뭇잎 초록색으로 쭉 통과 노란색 통과 그리고 빨강색까지 통과해 주시면 이렇게 꽃이 고정이 되고 여기서 한번 매듭 쳐줄게요. 이렇게 하면 예쁜 동백꽃이 완성됐습니다. 진짜 간단하죠? 이렇게 꽃 위에 이렇게 달아서
핀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머리끈으로도 사용 가능하세요. 그럼 정말 간단한 양말목 동백꽃 만들어보세요. 안녕.